미국의 6월 인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55%로 떨어진 이유를 짚어봅니다. 그리고 올해 인하 횟수가 3번으로 줄어든다는 내용도 함께 짚어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주택시장 지역, 그런데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함께 짚어봅니다. 일본에서는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악의 상황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의 커머셜 부동산에 관한 문제, 그 분위기 함께 짚어봅니다. 40분마다 한 대꼴로 차 도둑이 많은 도시가 캐나다에 있습니다. 여자 수영 선수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남자 성기를 그대로 가진 여성 선수가 1위를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몸짓이 크니까 좌석 두 개를 예매해라 라면서 의자에서 쫓겨난 여성이 불평을 보인 문제 함께 짚어봅니다. 2년 전에 수술비 지원을 지역으로부터 받아서 고마움을 느낀 할머니가 그 돈을 갚은 훈훈한 내용이 함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 부채춤, 여러분들도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부채춤이 중국 문화로 오해를 받기 쉬운 상황들이 국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과로한 한국인들이라는 주제로서 반려돌멩이를 키우는 것에 유행을 하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 내용 함께 짚어봅니다. 20대에서 30대의 10명 중에 9명은 미래 세대의 삶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한국의 데이터 소식 함께 짚어봅니다. 소화기에서는 울음소리만 나오고 이것이 무엇인지 경찰이 이에 대해서 바로 조사를 착수한 끝에 3살 아이를 살려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짜로 우유를 달라는 손님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돈을 주고 구입하라는 주인의 얘기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영상 들어보시고 누구의 잘못이 큰가 라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뉴욕 기다리생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길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윤택하시고요. 건강으로도 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미국의 6월 인하 전망 55%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인하의 횟수가 4회를 예상하고 있다가 3회로 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한번 짚어봅니다. 이번 주에는 전 세계 10대 통화국 중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영국, 스위스, 호주 등 주요 6개국을 포함해서 총 21개의 나라가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전날 파키스탄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서 호주와 일본까지 금리 결정을 마치면서 이제는 시장의 눈이 20일 발표가 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의 결정에 모아지고 있는 거죠. 최근 시장의 인하 횟수 전망은 두 차례와 세 차례 사이에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루머그 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세 번 인하를 전망한 반면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설문조사에서는 2회 인하를 유력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시간 안에 이 내용에 대한 결과가 또 나올 텐데요.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고객 노트에서 인하 횟수 전망을 기존의 4차례에서 3차례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도 관심거리이고요. CME 패드워치 툴 기준 6월 금리 인하 전망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70%에 이르렀었지만 현재는 55.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6월 인하론에 자신감이 낮아진 이유는 바로 1월 이후에 주요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잇따라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 여건이 빠르게 완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인데요. 이제 수시간 안에 이에 대한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올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인하에 대한 전망 기대가 55%로 하락을 해버렸고 인하의 횟수도 4번에서 3번으로 줄 것이라는 전망 미리 한번 짚어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주택시장이 있죠. 그런데 그 지역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일까요? 텍사스의 한 지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주택 붐의 상징이었던 이 텍사스의 어스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급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 가운데 텍사스 오스틴의 주택가격 및 렌트비, 임대료의 미국 전역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프라이드맥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오스틴은 2022년 이래에 텍사스는 19년 연속 기업 경영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미국 주 1위로 꼽혔습니다. 비즈니스의 친환경적인 조세 정책과 풍부한 전문 인력 덕분이었죠. 미국은 주별 개인 소득세율이 다릅니다. 스테이트마다 다르죠. 텍사스는 개인 소득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스테이트 법인세도 없는 주죠. 특히 텍사스의 작은 도시였던 오스틴은 수년 전부터 이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를 떠난 IT 정보업체 기술의 이 회사들이 새로운 본거지로 인기를 끌면서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었던 지역입니다. 오스틴에는 명문 UT 오스틴 등 대학과 연구기관이 풍부하면서 경제활동 인구의 47%가 대졸자인 등 교육 수준이 뛰어납니다. 공과금과 집세 등 생활물가도 실리콘밸리에 비해서 저렴하죠. 그래서 수년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오스틴에 몰려왔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도 있죠. 애플, IBM, 인텔 등의 지사가 오스틴에 있습니다. 오스틴의 주택가격은 2019년 말부터 2022년 중반까지 2년여 만에 약 66%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몰려든 인구 쏠림과 주택 수요로서 치솟았던 주택가격 및 임대료도 미국 전역을 강타한 고금리를 벗어나고 이겨낼 수는 없었죠. 특히 오스틴 내의 고급 부동산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월 5천에서 8천 달러, 대략 하나로는 660만 원에서 1,060만 원 수준이었고 고급 주택의 렌트비가 20%가량이 떨어졌습니다. 수요도 줄고 있고요. 11% 이상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 대도시 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텍사스의 오스틴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러한 분위기 정말로 그런지 혹시 댓글을 달아주실 수 있다면 달아주셔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하고 여러분들께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일본에서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경기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지를 해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하고 기준 금리의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살아나면서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하는 신호탄을 쐈다라는 평가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1%포인트 올려서 단기 금리를 0에서 0.1%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의 인상은 2007년 2월 이후에 무려 17년 만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8년간 유지해왔던 마이너스 금리 시대도 끝났고요. 일본은행은 침체된 경기가 회복하는 근거로서 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야만 금리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일본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해 왔는데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07년 2월 이후에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2016년 이후에 8년 만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이른바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30년 동안 이어져온 일본의 장기 침체가 전환점에 들어선 것입니다. 다만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자와 중소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만큼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덧붙이고는 있는데요. 참 특이하죠. 일본에서는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도 전 세계적인 또 앞서 처음 말씀드렸었던 주제와는 좀 다른 상반된 얘기긴 한데 일본의 소식도 짚어보고요. 지금 엔저 현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고 있는 관광지가 일본이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일본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우리도 지켜봐야 될 한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의 커머셜 부동산의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근무 형태가 변화하고 고금리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한때 투자자들이 없어서 못 샀던 이 오피스텔이 골칫덩어리로 전락을 해서 아파트로 변신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뉴욕의 맨하튼 같은 경우에도 공실 즉 사무실이 비어있는 지역들을 아파트로 돌리는 일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즉 SVB가 조기 파산을 선언한 지 1년이 벌써 됐네요. 앞으로 또다시 현실화될지 모르는 미 금융권 위기의 뇌관은 상업용 부동산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자금 융자에 대한 것이 금융권의 또 이 파산에 대한 부분 뇌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커머셜 부동산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폭락은 과거에도 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현상은 일시적 원인이 아닌 근무 방식 즉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이런 구조의 변화로 촉발이 되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가 아닌 이런 분위기 이상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라는 거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가 재택근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근무에 다양해진 그러한 분위기의 탓이라고 합니다. 수요는 줄었는데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물밀듯이 지어진 사무실들이 갈 곳을 잃고 있는 겁니다. 주인 찾기를 못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주요 도시에서는 세수, 즉 세금을 걸어들이는 것이 부족이 나타나고 있고 세금에 대한 인상설까지 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서 좀비 타워가 된 오피스들은 가치 보존을 위해서 아파트로 변신할 시도 중이고요. 미국 부동산 조사기관 렌트카페에 따르면 1월 기준 벌써 5만 5,300개가 넘는 오피스가 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같은 시점에 조사 대비해서 4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죠. 뭐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아파트로 바꾸는 일들, 오피스를 아파트로 바꾸는 일들. 이 사무실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생각하지 않는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열리지 않는 창문 등의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CNN 비즈니스는 뉴욕의 3%, 덴버의 2% 정도만이 주거용 건물로 개조할 수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오피스로 지어놓은 건물들이 창문 안 열리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오피스의 방향은 대부분 통로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황 터져 있는 그런 분위기고 자 이런 것들을 아파트로 돌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건설 자재와 건설 비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40분마다 한 대꼴로 차 도둑이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작년에 차량 절도가 40분에 한 대꼴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CTV는 현지 시각으로서 18일 토론토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관내의 차량 절도 건수는 모두 12,200대에 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모두 68건이 발생을 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본다 그러면 작년보다 더 한다는 거죠. 토론토의 차량 절도 건수는 지난 2021년 6,642건에서 2022년 9,821건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럼 덴큐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매일 34대의 차량이 도난당한 것이라며 우리 지역 사회의 심각한 우려 대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전국적으로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2022년 기준 차량 절도에 따른 보험금 청구로 인한 손실액이 무려 10억 캐나다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진다면 9,7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 돈은 다 누가 보상을 하나요? 나머지 차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험비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거죠. 보험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40분 만에 한 대꼴로 차 도둑이 많은 곳이 미국이 아니고 현재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사실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자 수영 선수들이 아주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 성기를 그대로 가진 여성 선수가 1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남성의 생식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부 수영대회에 참가를 해서 1등을 거머쥔 것에 대해서 여성 수영 선수들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19일 미국의 UPI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대학 소속 전 현직 여성 운동선수 16명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한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를 상대로 지난 14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제기가 된 선수는 리아 토머스라고 합니다. 이 선수는 생식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고 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춘 상태로 여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여자 수영팀에 합류를 했고 압도적인 성적을 거머쥔 것입니다. 토머스의 출전은 앞서서 수많은 논란을 낳았었는데요. 여성 락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은 탓에 그의 성기를 강제로 봐야 했다는 지적과 그의 앞에서 일주일에 18번씩 옷을 갈아입기 싫어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여자 선수들의 불만에도 학교 측은 타협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영을 매일 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영 선수들의 이 스코어, 즉 테스트를 하거나 시합을 나갔을 때 정말 0.01초 그 마지막 클래스까지 타임을 얼마나 줄여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많은지 저는 잘 알고 봐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성의 선수의 수영 대회를 참석을 하고 참가를 하고 있는 이 선수 글쎄요 불만을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저와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몸짓이 크니 좌석 두 개를 예매해라. 의자에서 쫓겨난 여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여성이 뚱뚱하다는 이유로서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가 쫓겨난 사연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8일 영국의 매체 미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여성 엔젤 하딩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친구와 함께 네이피어에서 오클랜드로 가는 에어 뉴질랜드 항공사의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체격이 큰 하딩과 친구는 당시에 팔걸이를 올리고 좌석에 앉아서 이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승무원이 다가와서 두 사람 자리에 있는 팔걸이를 내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승무원은 팔걸이를 내리지 않으면 이륙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요. 하딩은 팔걸이를 내릴 경우 좁은 좌석에 몸이 끼인 상태로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항의를 하자 승무원은 당신들은 몸짓이 크니 각각 두 개의 좌석을 구매했어야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에어 뉴질랜드 항공사를 이용하게 될 경우 반드시 좌석 두 개를 예약하세요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딩은 이전에는 팔걸이를 올리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비행을 했기 때문에 승무원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하딩과 친구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해당 비행기에서 내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딩 일행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다음 비행기는 이틀 후에나 있을 거라는 설명을 또 들었고요. 에어 뉴질랜드 항공사의 측은 다음 비행기 탑승 전까지 머물 수 있는 숙소와 라운지 이용권 등을 하딩 일행에게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딩은 몸짓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며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하딩은 상처, 굴욕,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며 내 생각에는 그들이 내 체격 때문에 나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팔걸이 또 의자를 이렇게 누웠던 의자를 똑바로 세우세요. 팔걸이 내려주세요. 또 가방은 안쪽으로 깊이 넣어주세요. 뭐 이런 안전벨트 매주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항공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뚱뚱하다는 이유로 나를 겉보기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했다라고 지금 승객은 느끼는 거죠. 2년 전에 수술비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라는 내용입니다. 부산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70대 어르신이 2년 전에 지원을 받은 의료비 70만 원을 전액 그대로 지자체에 기부를 한 일이 있습니다. 18일 부산 동구청은 최근에 70대 어르신이 복지정책과에 찾아와서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는 하얀 봉투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직원에게 2022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만 했는데 돈이 없어서 구청을 찾았다며 당시 구청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아서 수술비를 마련했고 이후에 꼭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그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덧붙인 다음에 자리를 떴습니다. 지자체는 질병 등의 이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홀로 동구 초량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 어르신은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가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구 관계자는 어르신은 당시 지원받은 의료비 70만 원을 그대로 돌려준 셈이라며 직원이 얼른 뒤쫓아가서 어르신께 봉투를 돌려드리려고 했으나 한사코 거절을 했으며 그때가 떠오르는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동구는 어르신이 전달한 기부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또다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네요. 그렇죠? 돈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정말 생활 지원비를 받지 않으면 안 드시는 분인데 그렇다 그러면 의료비 70만 원이라는 건 굉장히 큰 돈인데 그것을 빚지고는 못 산다라는 성격 때문이신지 아니면 나만큼 힘든 사람을 또 다시 도와주어라 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70만 원을 모으셔서 그 70만 원을 그 자리에 나한테 도와준 수술비 지원을 해준 고마운 지역에 다시 지자체에 기부를 한 그런 훈훈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 부채추 및 중국 문화로 오해를 받기 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세계 각지에서 부채추 및 중국 문화로 인식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 건데요. 19일 서 교수는 사회공개방 서비스 SNS에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부채춤에 관한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네요. 서 교수에 따르면 최근에 막을 내린 세계적인 축제 니스 카니발을 소개한 한 프랑스 여행사 사이트에 올라온 부채춤 사진에는 중국인 댄서라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지난달 말에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대규모 퍼레이드 행사에서도 중국인들이 외국인 관광객 앞에서 부채춤을 췄습니다. 미국 NBA 덴버 너겟츠 홈구장에서도 중국 댄스팀으로 소개가 된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요. 서 교수는 이러한 상황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라 자칫 부채춤이 중국 춤으로 외국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창작 무용인 부채춤을 중국 전통 무용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부채춤은 중국 소수민족이 조선족이 추는 춤이니 중국의 전통 무용이라는 논리입니다. 최대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부채춤을 중국 민간 전통 무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홍콩 고궁 박물관도 공식 SNS를 통해서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중국인 댄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향후 부채춤의 역사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서 세계인들에게 부채춤은 한국 무용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춤은 부채를 주된 소재로 삼은 한국의 창작 무용입니다. 한국의 신무용의 대모 김백봉 선생이 1954년 창작을 했고 그 해에 서울 시공관 무대에서 처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분들도 많이 모르셨죠? 부채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창작무용이고 이것은 1954년 창작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하나 새롭게 배우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과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또 상식이 되시기를 같이 권해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금 보도한 내용인데요. 과로한 한국인들은 반려돌멩이 키우는 것도 유행이다 라는 겁니다. 미국의 현지 매체가 한국의 반려돌멩이 유행에 주목을 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각으로서 17일 과로한 한국인들이 반려돌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반려돌, 돌멩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인들이 산업화 국가 중에 가장 긴 노동시간을 견디고 있다면서 바쁜 한국인들이 변하지 않는 고유함을 찾아서 돌을 키우고 있다고 전한 겁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친구가 준 반려돌을 키우고 있다는 30살의 이모 씨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종종 직장에서의 힘든 일을 내 돌에 털어놓곤 한다라며 마치 반려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려돌 인기가 본격적으로 높아진 것은 2021년쯤 당시 세븐틴 가수죠. 세븐틴 등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자신의 반려돌을 직접 공개하며 더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반려동물처럼 키우는 것은 1975년 후반에 미국에서 한 광고회사가 작은 돌을 상자에 담아서 선물처럼 판매하는 반려돌을 보이면서 유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짧게 유행을 했다가 사라졌는데 반세기 만에 한국에서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서 반려돌이 선물 받는 사람을 놀리려는 일종의 장난이었던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고요함과 정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들도 집에서 이 돌멩이를 키우면서 상대 이 돌멩이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의 이 화면을 본 일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 와서는 젊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하나의 펫으로 생각하고 키운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0대에서 30대의 10명 중에 9명은 미래 세대의 삶이 비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20대에서 30대 10명 중에 9명은 미래 세대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을 했습니다. 갈수록 사는 게 팍팍해지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비관은 결혼과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져서 인구 감소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9일 매일경제가 성균관 대학교와 한국사회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이 확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확신한다는 응답자는 20%에 그쳤고요. 특히 만 18세에서 34세 응답자의 92%가 확신하지 않는다고 답을 해서 젊을수록 미래에 더 비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63%가 확신하지 않는다고 답을 해서 젊은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덜 비관적이었고요. 미혼일수록 자녀가 없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미래를 더 비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녀 세대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조차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본인과 본인 가족의 삶의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절반가량이 부정적이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이라고 응답이 35%로 뒤로 이었고요.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은 19%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떻다고 보냐는 질문에 나쁘다는 응답이 무려 88%에 달했고요. 그 중에 나쁘다는 답변은 57%, 매우 나쁘다는 응답은 31%였습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에 절반은 향후 1년 동안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식음료, 비용, 주택비용,
보육 비용 등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한국 성인의 이 같은 인식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은 한국의 시사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세대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난해의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서 올해는 0.7명대마저도 깨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습니다. 저와 시청자분들처럼 기성세대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밑에 후에 있는 후배들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비관적일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대화를 통해서도 되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후대의 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수화기에서는 울음소리만 경찰이 3살 아이를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성북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4분께 한 여성의 신고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 여성이 울음소리만 낼 뿐 경찰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자 그리고 끊어버리자 경찰은 긴급성이 가장 높은 코드 제로라는 것을 발령하고 신고자 위치 주변에 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치 값이 불명확하자 112 상황실 관제센터가 신고 위치로 추정이 되는 성북구 안암동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모니터링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단독주택의 1층에 열린 창문을 통해서 다급하게 움직이는 이상행동을 확인해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신고 7분여 만인 오후 8시 41분께 해당 주택의 거실 소파에서 뛰어놀다가 버티컬 블라인드, 이 버티컬 블라인드는 이렇게 줄을 내리면 세로로 내려오는 거죠. 블라인드 조절근에 목이 걸려서 심정지가 된 3살 여아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경찰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약 1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를 통해서 안양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최초 112의 신고자는 아이의 엄마였는데 119에 신고하려다가 112에 전화를 걸었고 당황한 나머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119 신고는 이 같은 소란을 들은 이웃집 주민이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결국 이제 주변 사람들은 119에 신고를 했고 엄마는 112에 신고를 하고 나서 내가 잘못 신고를 한 거지 라고 당황을 하면서 말도 못하고 끊은 상태로 112 경찰에서는 위치를 추적을 해가지고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제 119도 같이 온 거고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위치가 불명확한 긴급 상황에서 지역경찰과 관제센터 112 상황실이 협력을 해서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순간의 선택, 순간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공짜로 우유 달라는 손님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구입하라는 주인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일까요? 카페에 온 부모가 아이 먹일 우유를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는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한 카페 사장의 사연이 전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카페 사장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 먹일 우유를 달라는 고객 때문에 고민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을 카페 사장이라고 소개한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아이 먹이게 우유 조금만 달라는 경우가 있다 라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A씨는 우유는 음료 제조 및 판매 용도라서 무료로 드릴 수 없습니다. 원하시면 컵에 담아서 따로 판매할 테니 구매 부탁드립니다. 라고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손님은 A씨의 말을 듣고 야박하다라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손님들은 조금만 따라주면 될 것이지 강매를 하네 라며 A씨를 비난했고요. 이후에 A씨는 이런 고객들을 위해서 판매용 흰 우유와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및 뽀로로 음료 등을 구비해뒀습니다. A씨는 오늘도 아이와 엄마가 카페에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를 시키면서 아이 먹이에 우유 조금만 주세요 이러더라며 이날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A씨는 우유가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시면 됩니다 라고 응대를 하자 아이 엄마는 다른 카페는 다 그냥 주는데 여기는 왜 이따위냐 라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우유 조금 주는 게 아까운 거냐? 장사할 줄 모르네 라며 A씨를 나무랐고요. 이에 A씨가 구매 안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라고 응수하자 아이 엄마는 너 두고 봐 여기 망할 줄 알아 협박성의 발언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부모도 자기 애 먹일 우유값이 아까워서 이러는데 우리라고 왜 안 아깝겠느냐 받아쳐라. 그 소중한 아이가 먹을 건데 자기 커피값은 안 아깝고 우유값이 아깝냐? 대처 잘하셨다 등의 반응을 남겼습니다. 카페에 가시면 카페 라떼라고 커피가 있죠. 아메리카노보다 비쌉니다. 왜 비싸냐면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유를 달라는 손님이 무리한 부탁일까요? 아니면 우유를 달라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판매를 하겠다는 장사를 하고 있는 주인이 조금 야박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파이팅하시고 웃음이 가득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